새로 지은 건물에 금이 가고 물이 샌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이런 일이 실제 강서구 공공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1층 화장실 입구 벽면에 금이 갔습니다. 이런 균열, 4층과 5층에서도 발견됩니다. 1층 바닥에선 물이 샌 흔적이 보입니다. 건물 바깥 바닥을 타고 들어온 물이 건물 안 바닥에 스며든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3일 문을 연 강서 아트리움입니다. 강서 아트리움은 지역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구청 측이 지은 공공시설입니다. 공연장과 전시실, 연습실 등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개관한 지 2달도 안 돼 건물 곳곳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는 이것이 관극 공사의 전형적인 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의 혈세에 약한 350여억 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크랙과 누수가 생긴다는 것은 과연 우리 구민들께서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일반적인 그런 상식이 될 것인가 그런 좀 의문점이 들고요. 다행히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서 아트리움을 운영하고 있는 강서문화원은 우선 바깥 바닥을 걷어내고 물이 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보안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불안하게 여기지 않게 하고 이미 이제 하청 업체들에서 와서 지금 다시 방수층을 만들고 있으니까. 또 벽면에 생긴 균열에 대해선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